피부에 따른 색소가 어떻게 잘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설명해드리면서 모델 시연할 거기 때문에 한 6시쯤에 끝낼 것 같아요. 오늘 뜻깊은 시간 우리 원주점 오픈입니다. 원주점 원장님 앞에 나와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픈하게 된 원주점 원장 신슬기입니다. 오늘 다들 멀리서 이렇게 세미나 찾아와 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기술 잘 배우셔서 뜻깊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주점 원장님이 지금 저희 본점에서 트레이닝을 1년 정도 하셨어요. 1년 정도 트레이닝 과정 거친 다음에 이제 원주점을 오픈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수강을 할 때 네, 아이라인 네. 그 수강을 했잖아요. 네. 했을 때 아 어렵다 아니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는지? 뭐 별거 없네 약간 이런 느낌. 별거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한번 봐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 제자 원장님들은 어떠냐면 처음부터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졸업하실 때 어렵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이걸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아이라인을 어렵게 생각을 하나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많은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오늘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실습을 했고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왜 못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우리 제자원장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처음에 이제 교육을 딱 잘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나가는데 실제 우리가 교육을 막상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광고만 보고 학원에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운인 거죠. 반영구를 시작을 한 지는 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23살 때부터 아이라인은 세 가지 원인만 찾아내면 누구나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머신을 제대로 알고 머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배우면 자리에 안 왔겠죠. 세미나를 다닐 이유가 없겠죠. 그죠? 제가 처음에 이제 엠보가 나오기 전부터 반영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 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라인을 했을 때 탈각이 왜 되는지 아이라인 했을 때 나는 분명히 까맣게 다 집어넣는데 리터치하러 오니까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이런 분들 원인들이 있어요. 그 원인을 해결을 하고 잘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원인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원장님들 공판에 실습할 때 제가 한마디씩 할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보고 원장님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드릴 때 그거를 그 단어를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세련되게 크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그려보면 쌍꺼풀이 뒤에 막혀 있는 눈은 네, 해봐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하지 않고 자, 한번 해봐요. 원장님 배운 대로 사선으로 피부 표면이 이렇게 돼 있죠.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머신이 본체가 따로 있죠. 핸드피스만 있고 아답터가 있는 게 아날로그 머신입니다. 근데 본체가 따로 있는 거는 뭐냐? 전류가 본체에 흘러서 들어와서 정확하게 찍고 나오고 찍고 나오고 찍고 나오고 돼요. 근데 이 각질층 안에 머금어져 있는 색소인 상태에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색소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붓기 없이 빠르게 끝내는 스킬이에요. 얘는 딱 겁이 많아서 겁을 없애드려야 되겠네. 추출이 되는 인체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흡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또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라인 이제 실제로 고무판에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 세트 갔어요. 한 세트. 한 세트 갔을 때 어느 정도 깊인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안 되는 기술로 원장님들은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쉬운 기술을 냅두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금방 끝나요. 두께가 되죠. 두께가 되고 이 아랫부분
바늘이 너무 많이 빠져. 봐봐요. 이때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하라 했죠? 고객님한테. 자, 여기 안쪽에 보면 마이 몸선이 보이나요? 투명한 선. 자, 여기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서 원장님 어떠셨어요?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너무 빨리 진행해가지고 저게 가능한 건가? 그리고 이 모델분이 굉장히 좋은 게 꼬리가 느낌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피부인데 그렇다고 뭐 안 되는 피부 아니죠? 그죠? 피부를 알고 들어가면 다 되는 피부입니다. 여기 옆모습하고 아니 근데 모델분이 원래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예쁜 사람 몰래도 예쁘니까 특히 입술 꼭 가고 싶어요. 아, 다른 선생님이라도 오고 싶다고? 진짜 너무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너무 좋았고 원장님이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스피드를 해가지고 되게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네. 진짜 스피드인 것 같습니다.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이 없었는데 내일부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죠?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